그 누가 사춘기라는 말을 붙였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생각하면 막 반항심이 들끓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가니린이 엄마 니블맘마입니다. 지금 거의 새벽 한 2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다가 갑자기 좀 깼는데 잠도 안 오고 그냥 거실로 나와서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뭔가 기록을 남겨놔야 될것 같았어요. 성장 일기? 제 성장이 아니라 물론 저도 성장하고 우리 간이에 대한 얘기예요. 요즘에 좀 속상합니다. 아마 빠르면 한 6학년, 그리고 좀 늦더라도 어쨌든 이제 중학생, 이제 사춘기가 이제 막 시작된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가은이가 중1이잖아요. 이제 사춘기를 이제 막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매일 저랑 많이 부딪힙니다. 제가 화가 나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잔소리를 안 했었는데 요즘에 잔소리의 화력이 엄청 세졌어요. 예전에는 탕탕 하는 뭐이 정도의 화력이었다면 요즘에 잔소리는 두두두두 하는 아유, 깨겠다 싶거든. 잔소리를 줄이고 싶어서 요즘 가은이랑 많은 대화를 하고는 있는데 풀어보려고 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매일 부딪히고 있어요. 가은이가 달라진 거는 뭐 이렇게 성격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어떤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어떤 행동들에 약간의 좀 변화가 있는데, 예전에는 가은아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네 그러면서 이제 순한 양처럼 뭐 그렇게 크게 대꾸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가은아 이거 이렇게 하자 이러면 왜? 내가 왜? 나중에요 이런 게 다반사다 보니까 갑자기 요런 이제 말투에 화들짝 제가 이제 놀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왜? 반문과 함께 굉장히 싸한 그런 말투? 물론 늘 그렇진 않지만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 부딪히는 점이랄까? 그냥 제 마음에 사실 안 드는 부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아주 많이. 많은 교육학자나 이런 분들이 뭐 자연스러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서운하고 좀 그렇거든요. 요즘에 뭐 워낙 코로나 시대니까 뭐 집에 있고 집순이인 건다 알겠는데, 너무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문꼭 걸어 잠그고, 물론 잠그기까지는 안 하지만 문을 일단 닫고 자기만의 시간을 조금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진짜 대화의 시간이 만약에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대화를 막 했다면 지금은 한 40%가 좀 줄어든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서운한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거는 꼭 사춘기라기보다는 요즘에 이 집순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예전하고 좀 많이 무너졌거든요. 이 핸드폰 사용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가은이가 애니메이션에 완전 꽂혀있거든요. 그림도 그리는데 그 캐릭터에 관련된 그림이 빠져있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요즘 정말 많이 보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중1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2학년부터 시험도 많이 보는데, 물론 뭐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너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 핸드폰 때문에 거의 매일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저랑.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가지고 가. 공부할 때도 항상 핸드폰을 끼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잔소리를 엄청 했거든요. 가은아, 엄마랑 약속했잖아. 우리 그걸 하지 말자, 진짜. 응? 집중을 해야지, 공부할 때는. 엄마 말이 틀리지 않은 걸 알면서 매일 그것 때문에 엄마랑 엄청 부딪히잖아. 이러면 진짜 공폰으로 바꿀 거야. 공심폰으로. 그 다음에 부딪히는 네 번째는 동생인데요.
예전에는 동생하고 꽤잘 놀았거든요. 같이 인형 가지고도 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놀았는데 요즘에는 중학생 됐다고 니니랑 예전처럼은 조금 많은 시간을 안 보내는 것 같아서 참 잘 안 노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서운해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또 잔소리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아 동생이랑 좀 더 놀아 뭐 이렇게요. 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잔소리 대마왕 같네요. 가은아 미안하다. 자는 따라 미안하다. 너무 훌쩍 커버린 것 같아요. 키도 이제 뭐 거의 저랑 비슷하고 164가 이제 더 넘어가고 키만 큰 게 아니라 많은 변화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좀 서로 잘 견뎌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은이한테 쓰는 영상 편지야. 이거 다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이 영상 보면서 우리 가은이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가은이 또래의 우리 리블리 분들도 아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은아 엄마도 사춘기를 지났다? 사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과하고 반항적이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그런 거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중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어릴 때는 그런 사춘기 그런 거 별로 없이 정말 무난하게 지나갔다고 엄마 스스로는 생각하거든. 아직은 막 그렇게 막 반항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는 우리 가은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애기애기하던 가은이에서 조금은 뭔가 많이 성숙해가는 것 같아서 또 뭐 이 또한 과정이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딪히는 이 부딪힌다라는 게 이제 특히 엄마의 잔소리인 거지 엄마도 사실 잔소리하기 싫어. 그러려면 엄마랑 약속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 작지만 그런 단단한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고 옛날에 가은이가 그리워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그치? 어쨌든 엄마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우리 가은이도 많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엄마가 더 노력할게. 알면서도 이래. 알면서도 엄마도 가은이를 통해서 엄마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많이 서툴러.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의 엄마의 역할은 또 처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엄마가 부족한 게 많더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엄마도 우리 가은이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할게. 우리 서로 좀 노력하자. 엄마가 잔소리를 점점점 안 하게 우리 서로 노력해보자. 자다가 일어나서 눈을 이렇게 말똥말똥 떠있는데 안방에서 같이 자고 있는 가은이가 이렇게 어슴푸레 보이더라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록 영상을 남깁니다. 우리 딸 가은아 이 영상 꼭 보고 가은이 생기부에서 엄마한테 영상 편지 답장을 좀 해주렴. 아이고 참. 아무튼 가은아 파이팅 하자 우리. 어? 사춘기?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누가 사춘기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거를 생각하면 막 반항심이 들끓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좋게 성장하고 성장하자. 엄마도 성장하고 가은이도 성장하고 우리 노력합시다. 가은이 사랑해. 우리 니블 여러분들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엄마한테 잘하고 아빠한테도. 안녕. 우리 내일은 뭐 끊을까? 다들 내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